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터 트롯, 모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말 재밌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드디어 결승전 무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민호 씨가 이번에 정말 반전 무대를 선보이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트롯맨을 뽑는 결승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장민호 씨를 비롯해 김호중 씨, 이찬원 씨, 영탁 씨, 임영웅 씨, 김희재 씨, 정동원 군 등 톱7은 결승 첫 번째 라운드로 작곡가 미션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뉴스의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을 단기간 내 과연 얼마나 잘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량을 시험한 미션이었습니다. 결승전 총점은 4,000점으로 1라운드, 2라운드 마스터 점수 총 2,000점,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 800점, 본방송 중 문자 투표인 실시간 국민 투표 1,200점이 반영되며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실시간 문자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라운드, 2라운드의 마스터 점수는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장민호 씨는 첫 번째 순서로 나와 작곡가 홍정수 씨의 역전 인생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역전 인생은 장민호 씨가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EDM 장르였었는데요. 정말 어떤 무대를 꾸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생각을 다 비껴나간 그런 선곡과 그런 장르였습니다. 장민호 씨는 신나는 안무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보는 이들도 함께 춤을 추게 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너무 신났습니다. 첫 번째 무대라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무대를 정말 잘 펼쳐주셨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 마스터 장윤정 씨는 도포를 휘날리며 춤을 추는 가수는 김연자 씨 말고는 못 본 것 같다. 저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모르 파티 할 때, 아모르 파티 할 때 밖에 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후로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무대 구성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장민호 씨가 너무 멋있었다. 재밌지만 우스워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다라며 너무 진지하게 훌륭하게 다 소화해서 여태까지 보여준 적 없는 무대를 보여줘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더불어 박명수 씨는 굉장히 좋았다. EDM은 베이스가 강해서 거기에 노래를 부르기 쉽지가 않은데 잘했다라며 또 의상과 얼굴이 좋았다, 얼굴값 의상값 했다 라고 평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1라운드 장민호 씨의 마스터 점수는 최고점은 95점, 최저점은 80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결승 두 번째 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을 직접 선곡해 무대에 오르는 미션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이든 곡 하나로 그것을 표출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려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인생곡으로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를 선곡했습니다. 장민호 씨가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을 선곡한 이유는 트로트 가수로서 처음 배우고 익혔던 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경연 전에 장민호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기 위해 납골 땅을 찾았는데요. 장민호 씨는 제가 많이 망해서 음악을 하는 게 무서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민호 씨는 만 19세 아이돌을 시작하고 발라드 가수로 전향을 한 시절 아버지가 그 시절에 버팀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놓지 않았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끝으로 장민호 씨는 아버지가 트로트 시작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다라면서 아빠 잘하고 오겠다 지켜봐달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장민호 씨는 2라운드 무대에서 1라운드에서 보인 모습과는 180도 다르게 섬세한 감정으로 곡을 시작해 서정적인 가사와 어우러져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이어 감정을 절제하며 끌어올렸는데요. 장민호 씨는 감정을 모두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듣는 이들의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레전드 무대였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감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표정으로 무대를 펼쳐 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 마스터 장윤정 씨는 10년 전에 트로트 한날을 기억한다. 당시 제가 진행을 했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돼 있다.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겠다 라면서 지금 무대를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거 마지막 무대라고 하니까 시원한 마음까지 표정에 드러났다. 여태까지의 경연 무대를 총 정리하는 것 같은 무대였다 라며 같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로서 잘 버텼다, 애썼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저도 울먹했던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 장민호 씨의 마스터 점수는 최고점 98점과 최저점으로 88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 1라운드와 2라운드의 합산 점수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20%가 합산된 결과 아쉽게 7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멋진 무대 꾸며주신 장민호 씨에게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도 대단하시고요. 본받을 점이 너무 많으신 가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연이 장민호 씨의 가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 이를 통해 더 많은 활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영이 되는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인 30%의 비율을 기다렸는데요. 자, 하지만 문자가 폭주한 상황에서 빠른 집계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정말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 허무하게 그냥 끝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초대형 방송사고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이 일었죠. 아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수백만의 문자 투표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나 집계된 표수가 무려 770만 표에 육박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프로그램의 준비성에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MC 김성주 씨는 투명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투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13일 미스터트롯 제작진 측은 문자 투표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승 진출자 서버의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져 12일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게 돼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14일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며 결승전 최종 우승자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오늘 오후 7시 55분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